불법을 포기하고 이단 신천지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 여러분, 주위를 둘러보십시오. 세상 속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?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.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. 갇혀있던 생각을 바꾸시고 닫혀있던 마음을 움직이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흐르는 이 복음의 물결이 메마른 땅에도 흘러들어가야 합니다. 지금 세계는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. 헌신된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들고 한국 땅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.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그 누구든 복음을 아는 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.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이 모든 선교지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당신도 우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?